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How lovely is that? I think probably today, Melbourne, Michael.나 찍을 때마다 각도 보고 내가 눈치 챘어. 뭐해 임마? 나는 집을 보면서 자꾸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고 마음에 드는 건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되고 이래서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플리마켓에 가고 있어요. 여기 토요일마다 하는 플리마켓이 있다고 구글맵이 알려줘서 한번 와봤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열리고요. 여기에 뭐 먹을 것도 팔겠죠? 여기서 뭐 좀 먹으려고요. 괜찮아? 많이 먹는다. 되게 촉촉한 초코칩이야. 쿠키는 하나에 5,000원 정도. 사람들이 되게 많다. 옷도 있고 모자도 있고 이렇게 직접 만든 잼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규모가 엄청 크고 옷들은 다 막 구제 빈티지 이런 거 같은데 그래도 구경해 봐야지. 한국인 되게 많은 거 같아. 셀러 중에 한국인도 있는 거 같고. 토요일에 사람들 다 여기에 모인 거 같다. 사람 진짜 많다. 여기가 음식버스인데 뭐 하나 먹어보고 싶던데 간단한데 야채 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 어디 거? Hi! BBQ chicken? Yeah. Can I pay? $10? Yeah. I mean $11. Huh? 엄청 빨리 나왔다. 어서 먹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편하게 앉아 먹어야지. 맛있다 맛있다. 레몬콜은 어떻게 먹기 좋을까요? 날 좋은 날 이렇게 야외에서 플리마켓 하니까 너무 예뻐. 추억의 본토치 기른지 모자 대박. 이런 거 귀여워. 이것도 뭔가 귀엽다. 그냥 빈티지 가게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산타 티셔츠 귀엽다. 여기 빈티지 모자 되게 많다. 아틀란타 올림픽 모자. 와우, 본더티 여기 또 있잖아. 본더티가 많은 거. 아틀란타 빈티지 모자. 5만 원을 내기에. 하트 마디 엄청 귀엽네.
그동안 여행하면서 이런 빈티지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모았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플리마켓 때 다 팔았었는데 또 이런 거 보니까 막 예뻐 보이고 보고 싶고 그런다. 여기 사람이 정말 많고 먹을 것도 있고 옷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빈티지 거랑 자기네들이 만든 캔들 이런 거 많이 팔고, 제가 시드니에서 여기 와서 사람을 제일 많이 봤어요. 시드니에 이렇게 막 사람 많은 거 처음 봐요. 먹을 것도 많아서 여기서 식사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 막 예쁜 빈티지는 많지는 않고 그냥 가볍게 뭐 먹으러 놀 겸 구경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외국에 나오면 이런 빈티지 카 되게 많잖아요. 멋있고 신기한 것 같아. 이렇게 생긴 거 아직도 타고 다니는 것도 신기하고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촌스러운 트린 처음 봐요. 난리. 멋있다. 여기 플리마켓 앞에 이렇게 상점가가 있는데 되게 스위스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산 갈 때 등산 갈 때 막 양옆에 상점 짜르륵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요. 심란한 마음에 나왔는데 일단 나와서 사람 많은데 오니까 저는 좋아요. 저는 어쨌든 이런 데서 밖에서 활동을 해야지 좀 에너지를 얻고 집에 있으면 처지거든요. 서점이 있네. 서점도 가봐야겠다. 크리스마스 귀여워. 크리스마스 이제 12월이라서 크리스마스가 곧인데 그날 뭐하고 있으려고. 아직 친구 한 명 없는데 올해 나온 몰스킨이 예쁜 색이 없어. 되게 소리가 나는 게 뭔가 카페 같은 소리여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올라가 보려고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진짜 많다. 이런 분위기예요. 막 모두 마시고 얘기하고 이런다? 우와, 여기 이런 것도 있나 봐. 낭독회도 하고 그러나 봐.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고 있어요. Hi,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How lovely to. I think probably today, Melbourne, Michael Crane. If we notice Nat, nodding arms for us in a few moments, and after Craig has launched the volume, the collection for us, some have appeared at Baranga as a writer in residence. But instead, we had him zoomed in full splendid colour on Cafe Gallery venue. And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me seeing several people manage those Zoom conferences. 이 플리마켓 덕분에 이쪽 동네에 왔는데 여기 좀 처음 오거든요? 근데 여기 동네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상점이 약간 좀 다르게 생겼어요. 저 시드니 쪽이랑. 이런 귀여운, 뭐라고 하지? 유럽, 약간 유럽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는 관광지 있잖아요? 그런 데 느낌 나요. 여기는 애쉬필드라는 동네예요. 지금 익스펜션 하러 왔는데 중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하고 무슨 이렇게 찾아보면은 중국인이 엄청 많나 봐요. 다 중국인이 많이 산대요. 오늘 가는 집은 뭐 가격도 괜찮고 위치도 완전 시내는 아니지만 조금 협상해서 트레인 타고 10분 정도여서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룸메이트가 남자인데 인도 사람이라는 점이 걸려요. 근데 방 뭐 그런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마음에 들어서 그래도 한번 보려고 여기 쪽으로 와봤습니다. 아, 지나가다가 공원 옆에 있는 미술관이 공짜여가지고 들어왔어요. 시원해. 여기 무료 미술관에는 클루이 모레랑 폴 세잔 그림이 이렇게 시작 포스터 딱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데 시끄럽고 저기서 저런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악마의 방인가 봐요. 어둡고 기괴해. 좀 무서워. 나가야겠어. 오늘은 자격증 시험을 보는 날이고요. 어제 필기하면서 다 외웠고, 잘 볼 수 있겠죠? 붙었어요. 붙었어요. 저 한 번에 심지어 필기를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완전 만점에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더니 저 얼굴 딱 보면서 와 you brain so smart 이러면서 제가 토시안 안 틀리고 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이제 실기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한 번에 통과가 됐다. 힛.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 기차가 30분에 한 대 오거든요. 근데 2분 전에 지나가가지고 28분이나 기다려야 돼요. 그게 좀 아쉽다.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오늘도 날씨가 좋은 시드니 그리고 서브웨이를 먹는다. 여기 와서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서브웨이에요. 여기 오페라 하우스는 들어가 본 적은 없고 맨날 멀리서도 보여서 몇 번 자주 봤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걸어온 건 처음이에요. 반짝반짝 있는데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방금 싱가포르 부부가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진짜 멋들어지게 찍어준 다음에 저도 한 장 부탁했는데 내가 찍을 때부터 각도 보고 내가 눈치 챘어. 그래서 귀여운 사진이죠. 걷는데 비가 오는데요. 꽤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나무들 아래 있거든요. 비 오는지 몰랐어요. 너무 예쁘다. 여기 하이드파크라는 공원인데요. 이렇게 가운데 큰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걸으니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 나무 그늘 때문에 조금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길의 끝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것도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비록 저 비를 맞고 들어가야 되지만 들어가서 샤워하지 뭐. 오늘 자격증 시험에 통과해서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좋아.